아, 그리고 저희는 광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광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광고하라고 전화 오잖아요. 뭐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런 거 저희가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런 사람 뭐 아니 뭐 어디서 마케팅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하면은 전딱 얘기해요. 저희는 마케팅을 안 하는 게 저희의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아뭐뭐 뭐 약간 어리둥절하면서 안 하거든요. 왜 마케팅을 안 하냐? 바로 이 우리가 자르니 이 머리가 바로 이 머리가 마케팅이에요. 길거리에 나, 이 머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니 그게 바로 마케팅이죠. 무슨 뭐 마케팅 해서고 막 인스타에 광고 올리고 광고 올리는 바보죠 뭐지? 그 어디고? 맨날 광고도가 차단했잖아. 아니 이게 제가 나는 저희는 마케팅 안 해요. 블러디가 그랬죠. 블러디 부처 그 유명한 스코른 바보샵에 우리는 마케팅을 일절 하지 않는다. 마 진정한 마케팅이란 이발에서 바보샵에서 바로 우리가 자르는 이 머리가 바로 길거리에 나가면 그게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죠. 그게 입소문이 나고 너 어디서 잘랐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그래서 또 블러디 부처가 뭐라 했습니까? 한 사람을 자를 때 10명 자른다 생각하고 해라. 왜냐면 이 한 사람이 10명을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바로 어떤 그런 것에서 시작됐다. 그래서 저도 절대 마케팅 하지 않았어요. 한번 인스타 광고 한번 해봤다 구인 공고 할 때. 근데 그것도 후회했어요. 진규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무튼 바보샵의 마케팅은 의자 뒤에서 자르는 손님들 머리가 마케팅 그 자체입니다.